3단 논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참이다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할 때 이런 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할게. 참이면은 요거를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 두 줄로 이렇게. 이렇게. 됐어? 약속이야. 이렇게. 두 줄을 이렇게 건넜잖아. 그러면은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뜻이야. 참. 그러면 P가 Q에 참이 된다는 얘기는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돼. 하나가 이제 더 주어져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Q이면 R이다도 참이래. 이렇게. 참. 그렇다는 얘기는 Q가 어디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야. R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결국에는 P가 Q 안에 들어가 있고 Q가 R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는 당연히 P는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R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P이면 R이다가 참이 되는 거. 얘가 일단 첫 번째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야. 됐어? P가 Q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Q가 R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P는 R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P이면 R이다가 참이다. 얘가 참이 되는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있잖아. 본 명제가 참이면 개의 모도 참이 된다? 대우도 참이 된다고 그랬어. 대우. 그래서 이제 각각의 대우를 구하는 거야. 대우. 그럼 너랑 너랑 자리 바꾸고 둘 다 부정하는 거. Not Q이면은 Not P이다. 얘가 참이 되는 거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너의 대우. 자, Not R이면은 Not Q가 된다. 그치? 얘가 참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3단 논법에 의해서 만들었던 거 있지? 3단 논법에 의해서 만들었던 거에 대우. Not R이면 Not P이다. 얘도 참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참인 게 주어지면은 이렇게 네 개가 더 나온다는 얘기야. 네 개가. 일단 이게 지금은 이어졌으니까 이어지는 거 먼저 만들었는데 만약에 안 이어지는 경우에는 대우를 먼저 만들어줘. 대우를 먼저 만들어주고 이어지는 게 있나 봐. 그래가지고 3단 논법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대우 만들어주면 돼. 아마 이제 거기 문제도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 먼저 볼게요. 11번. 자, 11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래. 그 다음에 R이면 P이다가 참이래. 이건 바로 이어지네. 바로 이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이어지냐면은 봐봐. 순서를 바꿔볼게. R이면 P이다가 참이고요.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치? 얘가 이 안에 포함되고 얘가 이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따라서 누구이면은 R이면 not Q이다. R이면 not Q이다도 참이 되는 거야. 참. 그래서 일단 얘를 하나 내가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대우를 만드는 거야. 자, 너의 대우를 만들면은 not P이면은 not R이다. 얘가 참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 대우를 만들면 너랑 너랑 자리 바꾸고 둘 다 부정하는 거잖냐. not Q를 부정을 하면은 Q가 되는 것이고요. P를 부정하면 not P가 되는 거지. 얘가 대우가 되는 거고. 너도 마찬가지야. 얘 대우를 만들면은 자리 바꾸고 둘 다 부정하는 거니까 너 자리 바꾸면은 Q가 되고요. 너는 not R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참이 된다라는 얘기야. 되겠어? 지금 두 개가 참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P이면 not Q이다, R이면 P이다인데 봐봐. R이면 P이고요. P이면 not Q이다가 되는 거니까 3단 논법에 이어지지 바로. 그러면은 R이면 누가? not Q이다가 참이가 되는 거. 참이 되는 거고요. 각각의 대우. 너의 대우를 만들어 주는 거야. 얘네가 참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거기 한번 찾아볼게. 1번이 어딨냐? Q이면 not P이다. Q이면 앞이 여기 있네. 요게 1번이네. 얘가 1번. 1번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Q이면 나달이다. Q이면 나, 여기 있네. 2번. 2번 여기 있지. Q이면 나달이다. 3번. R이면, 여기 있네. R이면 나 Q이다. 요게 3번에 있네. 자, 그 다음에 4번은 여기 있네. 4번. 나 P이면 나달이다. 4번이 여기 있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은 이 안에 없습니다.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 두 개가 주어지면 3단 논법이랑 대우 이용해가지고서 4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요게 3단 논법에 관계된 내용이야. 그러니까 말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말로 나오는 경우도 똑같이 식으로 써가지고 표현해봐야 돼. 그러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돼. 맞는 것 같은 대로 안 되고요. 그치? 반드시 내가 식을 써봐야 돼. 식을.
자, 12번 볼게요. 피가 큐이기 위한. 요거 순서 바뀌면 안 돼. 순서 꼭 지키시고요. 피는 또는 피가 큐이기 위한.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에 관계된 내용이 나와. 세 가지 조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충분 조건이 있고요. 충분 조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요 조건이 있고요. 필요 조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자, 피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충분 조건은 피가 Q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야. 피가 Q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게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게 충분 조건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함 관계는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되는 거네. P, 가, Q에 포함되는 게 참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이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야. P이면 Q이다는 참이 되지만은 Q가 P가 꼭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P가 Q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Q가 P 안에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조건은 반대입니다. 반대로 P가 겉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야. Q를 이렇게 이제 밖에서 감싸고 있어야 돼. 밖에서 감싸. 감싸. 밖에서 감싸고 있는 게 이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자, 이때는 반대입니다. 반대로 누가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Q가 그치? Q가 P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면은 그치? P가 Q 안에 들어가 있는 얘가 떠올라야 되고요. 그치?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반대로 포함되는 관계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다란 얘기야. 충분 조건이면은 P이면 Q이다가 참인 거고, 자, 필요 조건이면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는 거야. 두 줄 그으면 참이라고 했어. 이렇게 네가 참이 된다라는 얘기야. 참.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P가 있고 Q가 있으면은 Q이면 P는 무조건 성립을 하지만 P이면 Q가 반드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필요 충분 조건은 간단해요. 그냥 P, Q가 완전히 똑같은 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얘 두 개만 구분하면 되는 거야. 충분 조건이랑 필요 조건이랑 얘 두 개만 구분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충분 조건은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필요 조건은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는 거야. 요런 지금 벤다이어그램 포함 관계 잘 보시고요. 그치? 요거만 잘 보면은 그치? 구분하는데 편할 거란 말이야. 자,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12번 문제. 첫 번째 거 보면은 이거야. 자, P, X가 1이래. X가 1. X가 1이지? 1. 1밖에 없는 거야. 1. 1. 그치? 그 다음에 Q는 뭐가 있어? X의 제곱이 X란 얘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0이니까는 요거 인수분해하면 누가 되는 거야? X의 X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거니까 두 개가 나오는 거네? 0과 1이 나오는 거야. 얘를 만족하는 값은. 그러니까 P가 Q 안에 포함되죠? P가 Q 안에 이렇게 포함되니까 너는 얘 안에 포함되니까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됩니다.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치? 자, 2번을 볼게요. 2번도 마찬가지네. 2번도 앞에는 이렇게 돼 있어. X랑 Y랑 같대. 자, 근데 뒤에는 이거 아니야. X의 제곱은 Y의 제곱이다. 그럼 얘를 풀게 되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X가 Y가 되거나 또는 자 X는 마이너스 Y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곱을 풀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온단 말이야. 그치? 얘가 되거나 또는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네가 집합 A라고 하면은 넌 집합 A 또는 합집합이지. B가 있는 거란 말이야. A가 A합집합 B에 포함이 되는 거지. 이렇게 따라서 너는 마찬가지로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충분. 얘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충분 조건. 그 다음에 이제 3번 볼게요. 3번을 보면은. 자, 3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네. 3번은 X가 Y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자, 근데 이쪽에는 야, X가 Y보다 크잖냐. X가 Y보다 크면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그대로 성립합니다.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같은 수를 뺐지, 이렇게. 그치요? 아니, 너랑 같은 얘기야, 지금.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가지고서는, 뭐, 그치? 여기다 다시 내가 그냥 뭐 더하면 제가 되는 건데.
양변에다가 같은 수를 이렇게 더해. 더하면은, 그치? 그냥 얘 되는 거잖아. 똑같은 내용이란 얘기야. 오케이? 그 요건 그냥 부등식의 성질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똑같은 거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필요 충분 조건. 자, 4번을 볼게요. 4번은 어떻게 포함 관계가 되느냐? 이쪽은 XY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야, 둘이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내가 볼게. 둘이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자 Y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이거나, 또는 자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자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야? 둘 다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다 마이너스여야 곱해서 플러스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치? 근데 뒤에는 뭐만 나왔었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봐봐. 네가 집합 A라고 둘게. 네가 집합 A지. 서로 똑같은 거잖아, 지금. 넌 또 다른 놈 B가 있어. 또는이니까 합집합이 되단 말이야. 얘가 얘 안에 이렇게 포함되는 거지. 얘가 얘 안에 포함되는 거야. A가 A 합집합 B에 포함되는 거니까는. 야, 둘이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오케이? 그리고는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야. 얘가 플러스면 너도 동시에 플러스해야 되잖아. 그치? 네가 마이너스면 너도 동시에 마이너스해야 되잖아. 얘이거나 또는 얘이거나. 얘만 만족해도 되고 얘만 만족해도 되고 둘 다 만족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또는 잘 구분해서 써야 돼. 그리고는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고요. 그치? 또는은 둘 중에 하나 이상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얘로 포함되는 거야? 반대로 포함되는 거니까 얘가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필요 조건. 자, 문제에서는 충분 조건이 아닌 필요 조건을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일단 4번이 정답이 되네. 4번. 그치? 자, 5번. 야, 5번은 좀 지우고 쓸게. 5번. 뭐 5번이 뭐, 그치? 굉장히 어려워서 지우는 게 아니라 뭘 만들어야 돼서 그래. 왜? 5번은 이렇게 돼 있지 않냐. 5번을 보면, 자, xy가 0이 아니래. 그치? 이쪽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0이 아니래. 아닌 게 나왔을 때 우리가 누굴 만들면 된다고 그랬어? 대우를 만들면 돼. 대우. 자, 둘 다 부정하고 자리 바꾸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너 일로 오게 되면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0이면, 자, xy는 0이다. 얘가 되는 거잖아.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어.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둘이 더해서 0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 둘 다 다 0인 경우야. 그리고 y가 0이 되는 경우야. x가 0이 되고 y가 0이 돼야지만 얘가 성립한다고.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안 돼버리면 안 될 거 아니야. 야,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잖아. 그치? 그럼 1에다가 얼마 더하면 0 돼? 없잖아. 1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해야지만 0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왜?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치? 그럼 여기 볼게요. xy가 0이라는 얘기는 이거야. 이거 잘 봐야 되는데, 둘이 곱해서 0 되는 경우는 x가 0 또는 y가 0이야. 얘는 이렇게 보면 돼. A가 0 되는 걸 A집합, Y가 0 되는 걸 B집합이면 넌 A 교집합 B가 되고요. 내는 A 합집합 B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얘 안에 포함이 되는 거지. 얘가 얘 안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 그럼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충분 조건이 되네. 충분 조건. 그렇지? 그럼 너도 똑같이 충분 조건이겠지 뭐. 왜? 얘랑 동치라고 그랬잖아. 대우랑 원래 명제는 동치야. 그치? 네가 이쪽에 포함되는 충분 조건이었으면 너도 똑같은 내용이었을 거란 얘기야. 오케이? 자리 바꿨다고 해가지고 헷갈리면 안 돼. 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오케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세 조건 PQR에 대해서 봐봐.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야, 충분 조건이면은 이 방향이 참인 거야. 이 방향. 오케이? 이 방향이 참인 게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거꾸로. 일단 원래대로 쓸게. 자, P, Q는 R이기 위한, 자,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면은, 자, 얘가 참인 거야. 거꾸로 가는 게 참인 거야. 거꾸로 가는 게 참.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개가 참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냐. P이면, 그치? Not Q이다가 참이고요. 자, R이면, R이면, R이면 누구야 참인 거지? R이면, 자, Q인 게 참이 되는데, 이게 이어지는 게 없잖아, 지금. 이어지는 게 없잖아. 이어지는 거 없을 땐 누구 먼저 만들자? 대우를 먼저 만들자, 대우. 그러니까 너의 대우를 먼저 만들게. 대우를 만들면, 너는, 자, Q이면, 자, not P이다. 얘가 참이 되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 거 하나 만들었어. 자, 너도 마찬가지로 대우를 만들게. 대우를 만들면, 자, not Q이면, not R이다. 얘가 참이 되는 거야. 어, 이렇고 봤더니만 여기 바로 이어지네. 이렇게 이어지지.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얘기야. P이면 not Q, not Q이면 not R. 얘가 참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저 맨 앞에 P이면에서 not R이 참이 되는 게 되는 거지. 그치? 너이면 너, 너이면 너. 그치? 그러면 너이면 너, P이면 not R. 얘가 참이 된다라는 얘기야. 요게 이제 세 번째. 그치? 자, 그리고 너의 대우를 만듭니다. 대우. R이면 누가 되는 거야? not P이다. 얘가 참이 된다라는 얘기야. 얘가 참. 자, 그러면은 봐봐봐. 너가 안 이어져가지고 각각 대우를 만들었더니만 대우에서 이어져가지고서 이어진 거 만들고 또 대우 만든 거야. 그럼 거기에서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 1번부터 찾아봅시다. 1번. 1번 어디 있냐? P이면 not R이다. 여기 있네. 여기 1번. 얘가 1번. 여기 있죠. 1번 여기 있고요. 자, 2번은 Q이면 not P이다. Q이면 not P. 여기 있네. 2번 여기 있고요. 자, 3번. 3번 없지? 3번 일단 정답이야. 자, 4번. 4번 어딨냐? R이면 not P이다. 여기 있네. 여기가 4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5번. 5번 여기 있네. 5번. 얘가 5번이 된다라는 거. 자,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그쵸? 몇 번이 된다?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면은 이 방향이 참이 되는 거고요. 필요 조건이면 거꾸로가 참이 되는 거야. 얘만 잘 기억하면 돼. 거꾸로가. 그래서 이제 걔를 지리지팍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14번 볼게요. 14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not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not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은 얘가 참이라고 그랬지. 그치? 충분 조건.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야. 결국에는 not P면은 너는 P의 여집합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치? not이면은 부정이잖냐? P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너는 Q 집합이 되는 거잖아. 결국에는 얘가 얘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뜻인 거야. 그럼 이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 P의 여집합이, 자, Q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전체 집합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이런 그림이.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1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봐봐. P와 Q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냐? 야, P가 누가 P지, 이거? 얘가 P의 여집합이잖아. P는 이 부분이 P가 되는 거야. 내가 비끔치는 부분이 P가 되는 거야. 이게 P. 됐어? 비끔치는 부분이 P가 된다고요. 이 안에가 P의 여집합이잖아. 그 바깥 녀석이 P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 P랑 Q는 얘가 Q잖아. 얘가 Q잖아. P와 Q의 공통된 부분은 여기 안에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있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넌 공집합 아닌 거야. 공집합 아니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P가 Q 안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죠, 이것도. 그치? P가 Q 안에 포함될 수가 없어. 이 바깥에가 이 Q 안에 들어갈 수가 없지. 그치?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자, Q, 이것도 마찬가지야. Q가 P 안에 포함 안 돼. 얘도 안 되는 거고요. 그치? Q가 어떻게 P 안에 포함돼?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자, P에서 Q를 빼면, 노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이 P라고 그랬어. 거기서 Q는 이 빨간색 안쪽을 얘기해. 빨간 쪽 안쪽을 빼버리면 여기 바깥에가 남는단 말이야. 남는 거기 때문에 너는 공집합이 아니야. 공집합이 아니고요. 자, 다섯 번째, 얘가 답이 되겠네. P와 Q를 합하게 되면, 봐봐. P가 노란색이지. Q가 빨간색이야. 얘 둘을 합하게 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거 아니야?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 이거는 그려서 일일이 좀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선생님 봤을 때는. 그치, 누가 누구 안에 다 들어가는가 해서, 조심할 거는 여기가 P의 여집합이면은 이 바깥 부분, 이 바깥 부분이 누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이 P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 노란색 부분이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Q는 이제 요 녀석이 Q가 되는 거야. 그걸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맞춰봐야 돼. 다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뺀 녀석이 공집합이 되느냐?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느냐? 다 안 됩니다. 얘네들은. 1번부터 4번까지는 안 될 수가 있어. 근데 5번은 P는 이 빨, 요 바깥 부분이고 Q는 요 안쪽이지. 둘을 다 합치게 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15번 봅시다. 15번. 자, 15번은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A보다 X가 크고요. 자, A보다 작은 얘가 누가 되기 위한 X의 제곱 플러스 자 6X 플러스 8은 0보다 작다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 야, 필요 조건이면은 거꾸로가 참이라고 그랬어. 거꾸로가 참이 되는 거야. 이 말은 그치? 거꾸로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지. 얘가 얘 안에 들어가는 거야. 얘가 얘 안에 들어가는 거. 충분 조건이면 P가 Q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필요 조건이면 Q가 P 안에 들어가는 거야. 됐어? 오케이? 그러면은 얘 범위를 내가 구해봤더니만 너는 자 X 플러스 2, X 플러스 4는 0보다 작다니까 X는 누구와 누구 사이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 사이가 되는 거야. 얘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수직선을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수직선을 그리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얘가 이 안에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A와 A 사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은 실제로 여긴 안 해봐도 될 것 같긴 해. 그치? 근데 이쪽만 볼게. 그럼 이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보다는 뭐 해야 돼? 일단 작거나 같아도 되죠? 너도 뻥 뚫리고 너도 뻥 뚫렸으니까. 반대로 이쪽도 똑같아. A는 마이너스 2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도 되겠지? 어차피 너도 뻥 뚫리고 뻥 뚫렸으니까는. 밖으로 삐져나갈 놈이 없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를 내가 먼저 풀게 되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 그치? 여기는 뭐 그냥 이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양수 A의 최소값이라고. 네가 너랑 공통범위 구해야 되잖아. A는 자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공통범위 누가 되는 거야? A는 그치?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되는 거네. 됐어요? 모르겠으면 그려도 돼. 이렇게 아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공통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양수 A의 최소값은? 여기 있네. 4가 최소값이네.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그치? 이때의 최소값은 4가 정답이 됩니다. 4. 16번 한번 볼게요. 자,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 방법이야.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돼 있어. n제곱이 짝수이면은 자, n이 짝수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야. 우리가 n제곱에서 n으로 만드는 게 쉽겠냐? n에서 n제곱으로 만드는 게 쉽겠냐? n에서 n제곱으로 가는 게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 이렇게 n제곱에서 n으로 가는 것보다는 n에서 n제곱으로 가는 게 더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얘로 증명을 할게요. 그럼 얘로 만드는 방법이 있지. 자리 바꾸고 뭐 하는 거 있어? 둘 다 부정하는 거. 그러면 n이 짝수의 부정은 n이 홀수가 되겠네.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얘도 부정을 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홀수이다. 얘가 대우가 된다라는 얘기야. 대우. 대우를 증명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대우가 참이면 너도 참일 것이고 대우가 거짓이면 너도 거짓이 된다라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은 n이 홀수면은 n을 우리가 뭐라고 들 수 있냐면은 이렇게 들 수 있어. ek-1. 요런 표현 방법들 꼭 외워둘 수 있도록 해. 알았지? 자, 이때 k는 자연수입니다. 한번 집어넣어서 확인해 줄까? 자, k가 자연수니까 k에다가 1부터 대입하는 거야. k가 1, 2, 3 얘니까 갖다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n은 얼마가 나오는 거야? 1 대입하면은 1 나오고요. 2 대입하면 2는 4 빼기니까 3 나오고 3, 3은 9,
3이 6, 6에서 1 빼는 거니까 5가 되고 7. 여봐 어때? 홀수 맞지? 오케이? 확인했어? 그 다음에 외워둬야 돼. 자, n이 뭐야 지금? 이렇게 되니까 n 제곱할게요. n을 제곱하면은 결국에는 2k-2를 제곱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되는데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2로 묶어줄게요. 자, 2k의 제곱 마이너스 2k의 플러스 1이고요. 얘가 뭐가 되는 거지? 얘가? 너의 값은 k가 만약에 1 대, k가 자연수라고 했지 않냐? k에다가 1을 대입하면 0이 되지. 0. 그 다음에 k부터 2 대입하잖냐? 그럼 너는 자연수가 나와. 자연수. 그러니까 네가 나올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자연수라고요. 그럼 네가 0일 때는 1 나오는 거잖아. 네가 자연수일 때는 2로 나눴을 때, 이 말이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나온 놈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홀수라고 부르잖아, 홀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k의 제곱 마이너스 2k는 0 또는 자연수이므로 따라서 n제곱은 뭐가 된다라는 거야? 홀수가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빈칸 채웁시다. 가가 누구야? 얘가 가네. 얘가 가. 얘가 가야. 얘가 가. 그치?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 얘가 가가 되는 거고 나는 얘가 나가 되는 거네. 1. 1. 요게 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때? 이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본래 있었던 명제도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야. 됐어? 대우가 참이라는 걸 내가 증명했으니까 본래 명제도 참이 된다라는 거 같이 이렇게 알아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거 외워야 돼. 이 정도는 외워야 돼. 증명에 관계된 거는. 오케이? 17번. 귀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귀류법이라고 하느냐? 얘를 보고 귀류법이라고 해. 결론을 부정을 해서 가정에 모순이 되는 것을 보이는 방법이야. 말이 좀 어려워. 그냥 이렇게만 정리해놔.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 모순이 되는 걸 보이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내용은 간단해. 이런 거야. 야, 우리가 P이면 Q인 걸 증명을 해달래. 증명. 얘가 가정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결론이잖아. 그럼 이거야. 결론 이거야. 결론을 내가 뭐 한다라는 얘기야. 결론을 부정을 했더니만 가정에 모순이 되는 걸 보인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는 보이는 과정이 뭘 만드는 과정이야. 보이는 과정이. 대우를 만드는 과정이나 똑같은 거잖아. 그치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 이 귀류법.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직접 증명 방법이야. 직접. 대우를 만들어서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면 얘는 간접 증명 방법이야. 대우를 만드는 과정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원래 이게 증명 방법이 말이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을 하래. 야,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얘를 증명을 하는 거야. 얘를. 그러면은, 야, 결론. 결론이 뭐야? 루트 2는 무리수다가 결론이잖아. 얘 결론을 부정을 할게. 결론을 부정을 하는 거야. 루트 2가 유리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결론을 부정을 해서 가정 자리에다 놓은 거야. 그러면은 루트 2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거기도 n분의 n이라고 썼나? 오케이. n분의 n.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 m과 n은 서로 다른, 서로 소인. 서로 소인 자연수가 됩니다. 요거 있지?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 요거? 요거 꼭 외워야 돼. 요거 꼭 외워야 돼. 서로 소인 자연수. 이게 생각 안 날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로 소인 자연수. 오케이? 서로 소. 공통된 야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공통된 야수가. 그러고 나서 볼게. 너가 일로 넘어가게 되면 n은, 자, 루트 2 m이고요. 양변을 제곱하면 n 제곱은 자 2의 m 제곱이 돼. 어때? 자 n 제곱은 m 제곱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n 제곱은 뭐의 2의 배수잖아. 2의 배수. 또 다른 말로는 짝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n제곱이 여기 썼잖아.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뭐가 된다고요? 짝수가 되는 거야. 어, n도 짝수가 되는 거야. n도 짝수가. 그럼 내가 n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 n이 짝수라고 했으니까 n 대신에 2k라고 쓰면 되겠네. 짝수니까. 짝수는 2로 이렇게 나눠 떨어져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k는 자연수가 되는 것이고요.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자, 2m제곱은, 자, 얼마가 되는 거지? 2k의 제곱이 되는 거야. 2k의 제곱. 제곱. 그러면은 너를 풀게 되면, 자, m제곱은 누가 되는 거지? 2는 4니까 2 약분되잖아. 2k의 제곱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도 똑같네? 아니, m제곱도 2로 나눠 떨어지니까 m제곱도 2의 배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짝수가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란 얘기는 m도 뭐가 되는 거야? 짝수가 된다란 얘기야. 짝수가. 문제가 생겼지? 야, 너도 짝수고 너도 짝수면은 둘 다 공통된 약수 2는 무조건 갖고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아, m과 n이 서로 소라는 거에 뭐가 돼버리는 거야? 모순이 돼버린 거야. 모순. 됐어? 서로서라는 가정에 모순이 됐다고. 서로서라는 가정에, 여기서 서로서라고 했잖아. 여기에 모순이 된 거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안 된다라는 얘기야. 즉 무리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요,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 짝수 얘네. 짝수. 짝수라고 했으니 짝수로 합시다. 요거 가. 그 다음에 나도 짝수지. 짝수. 얘가 나. 자, 그 다음에 다는 여기 있네. 서로서. 얘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 네모칸 안에 있는 내용을 그냥 통째로 외워놓을 수 있도록 하란 말이야. 통째로. 그게 제일 마음 편해. 오케이? 제일 마음 편해. 그래서 요거 있고 또 있었던 게 뭐가 있었지? 3의 배수 있었잖아. 3의 배수.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증명했었어? 루트 3이 무리수이다. 증명했었잖아. 그 내용 있어. 오케이? 잘 보면서 비교해보면서 외우라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먼저 정리하시고. 자, 18번.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 절대부등식의 증명인데, 이게 이제 절대부등식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있어. 우리가 실수의 제곱은 항상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아,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얘를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이런 거야. 예를 들자면은, 봐봐.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하거든? 이런 거 일종의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얘가 0보다 크냐? 봐봐. 너를 완전제곱식을 만들잖아. 완전제곱식을 만들면 너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니까 반이면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그치? 더하고 빼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이 돼.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 그러면은 너는 x 플러스일 땐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땐 마이너스가 되겠지? 2분의 1의 전체 제곱에, 자, 이 부분을 계산하면 너는 4분의 3이 됩니다. 그럼 어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잖냐. 네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에다가 4분의 3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너는 0보다 크겠지. 그치? 그래서 아, 요런 식이 나오게 되면은 너는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이런 거 말고는 이제 우리가 쓰는 게 이제 이런 거 쓰는 거야. 약간 이제 대소 비교하는 식인데, A에서 B를 뺀 녀석이 0보다 크대. 자, 그러면은, 그치? B가 이쪽으로 이항시키게 되면 누가 되는 거야? A가, 아, B보다 크구나. 이렇게 내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을 해서 증명을 하는 경우도 있어. 자, A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뺀 녀석이 0보다 크잖냐? 그럼 너도 마찬가지야. 얘를 이항시키면은 A의 제곱이 B의 제곱보다 큰데, 자, 이때 얘, 이 제곱을 풀게 되면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거든. 큰큰 작작이 되는데, 얘는 이렇게만 주로 물어봅니다. A가 B보다 크다. 그러니까 0보다 큰 경우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A, B가 0보다 크면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면은, 그치? 그냥 A는 B보다 크다.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증명이. 자,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쓰느냐?
주로 이렇게 제곱을 쓰는 경우는 루트가 있거나 절대값이 있을 때, 절대값. 루트가 있거나 절대값이 있으면은 우리가 제곱을 해가지고서 루트나 절대값을 없애고 문제를 구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야. 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부등식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거기 있는 문제는 이제 뒤에서 이제 나오게 될 내용이야. 뒤에서 나오게 될 내용. 18번 문제를 풀어주면서 얘기 좀 할게. 18번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그래서 이제 요식을 우리가 산술기압 평균식과 더불어서요 하나 뒤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배우게 돼.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 지금 보면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랑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한 값은 자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제 증명을 하는 거야. 증명을. 그러니까 증명을 할 때는 이제 이 방법을 씁니다. 이 방법. 이 방법. A에서 B를 빼가지고서 증명을 할 방법이야. 그러니까 너를 A라고 두는 거야. 너를 A라고 두고 너 자체를 B라고 두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한다라는 얘기야. A에서 B를 뺀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네. 그럼 네가 넘어가면은 A가 누구보다 B보다 크거나 같네. 이 방식으로 가겠다는 소리야 지금. 그래서 일단은 뺄게요. 빼. 자, 이 식에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서 자,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을 뺍니다. 그럼 얘를 먼저 전개하게 되면은 너랑 전개하게 되면은 a 제곱 x의 제곱이 되고요. 너랑 전개하게 되면은 a 제곱 y의 제곱이 되고 얘랑 전개하게 되면은 자 b의 제곱 x의 제곱이 되고 자 얘랑 전개하게 되면 b의 제곱 y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을 전체를 제곱을 해가지고 내가 뺄 거야. 그러면은 자 빼게 되면은 여기 이제 가로 쳐놓을게. 너를 제곱하게 되면 a 제곱 x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둘이 곱해 두 배니까 이 ab의 xy가 되고요. 자 by를 제곱하면은 b 제곱 y 제곱이 되는 거야. 얘를 빼게 되면은 a 제곱 x 제곱 a 제곱 x 제곱 사라지고요. b 제곱 y 제곱 b 제곱 y 제곱이 사라져.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누가 남느냐? 남는 게 얘만 남는 거야. 여기 먼저 쓰면은 a 제곱 y 제곱에 마이너스지. 요거 써줄게. 마이너스 2abxy에 그 다음에 얘 써줄게요. 플러스 b제곱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은 얘가 자 요까지 쭉 썼나? 네. ax b제곱 y제곱 다 썼고 오케이 됐지? 자 요걸 이제 우리가 빼게 되면은 이제 얘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빼고 남는 요 놈을 봤더니만 네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다. 이쪽은 AY가 되고요. 이쪽은 BX가 되는데 자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의 전체에 제곱을 하잖아. 그러면은 얘 제곱하면 얘 나오고 얘 제곱하면 얘 나오고 둘이 곱해 두 배 하면은 ABXY 다 있지. 두 배. 그쵸? 그러면 너는 실수의 제곱이 된 거잖아. 실수의 제곱이 된 거니까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네.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너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따라서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증명이 되더라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가에 들어갈 녀석은 가. 뭐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요게 가가 되는 거야. 가. 얘가 가가 되는 거야. 또는 이거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제곱을 할 거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bx-ay라고 나와도 상관없어. 오케이? 얘라고 써도 되고요. 얘라고 써도 되고. 가는. 나는 그럼 언제 등호가 성립을 하느냐?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는 얘기는 결국엔 네가 뭐가 될 때야? 0 될 때잖아. 0 될 때. 그러니까 ay가 bx가 될 때 등호가 성립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일 때. 즉 아 네가 0 될 때. 네가 0 될 때는 네가 넘어오면은 ay가 bx 되는 거잖아. 그럼 얘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 보면 a. a로 여기 나눠주고 b로 나눠주는 거지. a로 나눠주면은 a분의 x는
너로 나눠주면 b분의 y가 됩니다. 따라서 ax가 뭐일 때? b분의 y일 때 얘가 나가 되겠네. 나. 그래서 나는 b분의 y가 됩니다. 됐어? 그냥 뺀 거야. 전개해서 뺐더니만 이 식이 나오고요. 너는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 완전 제곱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언제 0 된다고요? 네가 0 될 때는 네가 등호가 성립할 때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결국엔 AY가 BX가 될 때.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봤죠. A분의 X가 B로 나눠준 거니까 B분의 Y가 될 때. 이렇게 식만 변형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 똑같은 얘기야. AY가 BX일 때 이때나 얘나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A로 나눠주고 넌 B로 나눠준 거니까. 됐어? 그래서 얘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가 써주시면 되고요. 가는 얘나 얘 둘 중에 하나 써주면 돼. 나는 뭐 얘나 얘 둘 중에 하나 써주는 건데 얘가 나가 되는 거지 지금은. 그치? 이 식 중에 하나인데. 해서 이 식을 뭐라고 부른다? 코시 슈바르츠라고 합니다. 코시 슈바르츠. 오케이? 요 뒤에서 쓰는 거야. 언제 쓰느냐? 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거나 AX 더하기 BY 꼴이 주어졌을 때. 그때 어떤 범위를 구할 때는 코시 슈바르츠를 씁니다. 코시 슈바르츠. 자, 19번, 20번 쭉 같이 나온 내용인데 이거야. 산술 기압 평균에 관계된 내용이야.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하고요. 산술 평균은 얘를 보고 산술 평균이라고 해. 그냥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녀석을 산술 평균이라고 하고요. 기압 평균은 루트 AB 한 녀석을 기압 평균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관한 내용들은 뭐 교과서뿐만 아니라 참고서 여러 군데에 다양하게 증명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증명하는 거는 뭐 이제 아까랑 동일한 방법, 방금 전 했던 거랑 동일한 방법 빼가지고 증명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제곱에서 빼도 상관없어. 제곱에서 빼도 상관없어. 이게 조건은 이거야 지금. AB가 양수라는 조건이야. AB가 양수라는 조건에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증명만 해보면 이거야. 봐봐봐. 제곱을 해서 한번 빼볼게. 2분의 A 더하기 B의 전체의 제곱에서 그치? 루트 AB의 전체의 제곱을 내가 빼보는 거야. 그럼 빼게 되면은 저 앞엔 얼마가 되냐면 그러면 4분의 자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요. 뒤에는 그냥 AB가 되는 거야. 그럼 너를 정의해 주게 되면은 너는 4분의 자 마이너스 4AB니까 얘가 된다.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요. 결국에 너는 자 2분의 누가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B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완전 제곱식이 나왔으니까 너는 0보다 뭐 하겠어?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야. 크거나 같다. 그렇다란 얘기는 자 얘 제곱이 얘 제곱보다 뭐하다란 얘기야. 0보다 크거나 같다란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네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2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은 자 루트 AB의 전체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데 AB가 전부 다 양수라고 했잖냐. 그렇다란 얘기는 너도 양수가 되고요. 너도 양수가 된다란 얘기야. 따라서 2분의 A 더하기 B는 자 크거나 같다 루트 AB가 됩니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야. 그럼 언제 등호가 성립을 하느냐? 등호가 성립을 할 때는 네가 0 될 때잖아. 네가 너의 값이 0 될 때 등호가 성립한단 말이야. 그럼 너의 값이 0 된다는 얘기는 A랑 B랑 뭐 할 때야? 같을 때가 되는 거야. 따라서 아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는 A, B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거. AB 같은 데 성립한다는 게 증명을 한 거야 선생님이 지금 증명을 뭐 그냥 빼가지고 증명할 수 있어 그냥 빼서 아, 우리가 정규반에서는 그냥 빼서 증명해 줬을 거야 정규반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제곱을 해가지고 내가 빼봤어 그치? 어떻게든 증명하든 답 나오니까는 그래서 얘가 산술평균이라고 부르고요 너를 기압평균이라고 불러 요식 꼭 외워두고 있어야 됩니다 꼭 외워두고 있어야 돼 중요해 문제가 있어. 이제 언제 얘를 갖다가 쓸 거냐. 그치? 그러니까 더한 녀석은 이 자리야. 곱한 녀석은 무조건 이 자리지. 그치? 자리를 잘 봐야 돼. 더한 녀석은 무조건 이 자리야. 곱한 녀석은 이 자리야. 그치? 선생님이 여기 수업 시간 때도 얘기했었잖냐. 그치? 왜냐면 이게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해는 가. 이해는 가는데. 야, 그래도 그렇지. 이건 내가 봤을 땐 너무 멍청한 질문 아니야? 그치? 더한 녀석을 어디다가 대입해요? 더한 녀석 여기다 대입하겠지. 곱한 녀석 여기다 대입하겠지. 여기다 더한 녀석 대입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여기다 곱하는 거 대입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요것만 잘 기억하라고. 그럼 언제 쓰는가 볼게. 봐봐봐. 요거 지울게. 세 가지로 선생님 써줄게.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두 수가 양수라는 조건. 자, 두 번째. 합이나 또는 곱이 일정하게 주어질 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합이나 또는 곱이 일정하게 주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거야. 예를 들어서, 아, A 플러스 2B가 10이네? 뭐 이렇게 주어지거나. 그치? 아니면은 뭐 AB가 5네? 뭐 10이네? 뭐 이렇게 주어지거나. 그치? 합이 일정하게 주어지거나, 같이 주어지진 않아. 곱이 이렇게 일정하게 주어지는 경우들. 뭐 둘 중에 하나만 주어지겠지?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라고 시킬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누구냐면, 역수의 합골이야, 역수의 합골. 역수의 합이 아니라, 내가 왜 역수의? 역수의 합이 아니라, 역수의 합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A분의 1이면 역수의 합이잖아, 이거. 역수의 합. 근데 거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곱해. 이렇게 해서. A 더하기 A분의 4. 역수의 합골이지, 골. 그치? 합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이런 거. 요런 형태가 나오면 무조건 산수기와 평균. 무조건 산수기와 평균. 이거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나와.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자, 이 셋 중에 뭐 하나 걸리면 무조건 얘야. 셋 중에 뭐 하나 걸리고. 그러니까 뭐 물어보겠어? 최대 최소값이나 어떤 범위를 물어볼 거란 얘기야. 최대 최소값이나 어떤 범위를 물어봐. 얘네들이 같이 끼고. 그럼 무조건 산수기와 평균. 자, 그러면은, 요거 봐봐. 요거에 맞춰가지고 19번부터 한번 가볼게. 19번을 먼저 봅시다. 19번. 두 양수라고 돼 있지. 양수에다가 동그라미를 쳐. 양수라고 돼 있어. 오케이. 일단은 양수. 여기서 땡겨. 자, 근데 얘가 주어져 있다? 3a 플러스 2b가 12래. 자, 뭐가 일정하게 주어져 있냐? 뭐가? 뭐가 일정하게 주어져 있어? 합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지. 그치요? 자, 그래 놓고 뭐를 물어봤냐면은 AB에 뭘 물어봤어? 최대값. 아, 끝났네. 그치? 얘 지금 최대값 물어보는데, 자, 양수 조건 나왔고 합이 일정한 게 나왔어. 그럼 무조건 산술 기압 평균. 무조건 산술 기압 평균. 자, 그러면 봐봐봐. 산술기하평균의 식으로 어떻게 대입하면 될까? 얘를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야. 네가 A고 네가 B인 셈이야. 봐봐봐. 3A 더하기 2B를 2로 나눈 값은 크거나 같다 루트 3A 곱하기 2B 이러면 된다라고요. 네가 A고 네가 B야. 네가 A고 네가 B. 이해됐어? 자리만 보라고, 자리만. 이게 산술평, 이게 산술이고 네가 기아야. 오케이? 뜬금없이 네가 A인데 A인데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자리가 이렇다고. 자리가 됐어? 오케이? 네가 얘고 네가 얘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둘이 뭐한 게? 곱한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이해됐어? 자리만 틀면. 그러면 네가 얼마라고 그랬어? 12. 오, 너가 10이야. 자, 약분하면 얼마가 돼? 6이 되겠네. 자, 루트 3이 6AB. 자, 양변을 제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66에 36. 너는 6AB. 자, 6으로 나눠버릴게. 6으로 나눠버리면 6, 너는 AB. 자, 따라서 AB는 6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너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6. 6이 됩니다. 됐어? 6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A, B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 그치? 자, 20번 봅시다. 거기도 동그라미 쳐. 어디에다가? 양수. 양수. 이렇게 돼 있죠. 그치? 자, 그 다음에는 누구의 최소값이냐면 얘의 최소값이래. 3A 더하기 2B 더하기 A분의 3 더하기 자 B분의 2의 최소값. 최소값인데 중요한 건 이거야. 봐봐봐.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어? 양수 조건이 있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눈썰미가 좋아야 돼. 봐봐봐. 얘랑 얘랑 역수의 합골이야. 얘랑 얘랑 역수의 합골이야. 내가 다시 쓸게. 이렇게 되는 거야. 3a 플러스 a분의 3 더하기 2b 플러스 b분의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따로따로 갑시다. 너 따로, 너 따로. 반드시 같이 가란 법은 없어. 무슨 소리냐면 이 얘기하는 거야. 여기 지금 봐봐봐. 3a 플러스 a분의 3은 a랑 a분의 1이니까 역수의 합골이지. 역수의 합골이잖아. 그러면 너는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할게. 똑같이 대입합니다. 어디다 대입하냐면 너 더하기잖아. 여기 더하기지. 더하기면 어디 들어가야 돼? 이 자리에 들어간다고. 이 자리에. 됐어?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이거야.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값은 크거나 같다 루트 a 더하기 b 이렇게 된다라고요. 됐어? 그러면 아싸! 봐봐. AA 약분되잖아. 루트 3, 3은 9니까 너 얼마가 돼? 3이 되는 거지. 3. 그럼 얘가 일로 가서 곱해지면 되겠네? 얘가 일로 가서 곱해지게 되면은 아 결국에는 3A 플러스 A분의 3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2, 3은 6보다 크거나 같다. 너의 값은 6보다 크거나 같대. 이 녀석의 값은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는 거야. 너도 똑같이 해주게 되면은 그치? 그냥 여기다 그대로 대입할게요. 아니 2b 플러스 b분의 2를 얼마로 나눈 값은? 2로 나눈 값은 크거나 같다 루트 자 2b 곱하기 b분의 2가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네. 역수니까는 약분되고 자 루트 2는 4니까 너 2가 되는 거지. 자 이쪽에 있는 2가 가서 곱해져. 그럼 2는 4가 되는 거니까 넌 얼마보다?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고요. 그러면 아 이 녀석의 값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고. 그럼 너는 6보다 크거나 같고 너는 4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럼 둘이 더한 녀석은 얼마보다 크거나 같겠어? 너는 6보다 크거나 같고 너는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둘이 더한 값 10보다 크거나 같겠네. 그래서 일단 너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야. 10. 됐어? 근데 언제 이 값을 가질까? 언제인지 내가 구할 수 있다? 얘가 A고 얘가 B인 셈이잖아. A, B가 같아질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그랬지. 즉 3A랑 누구랑 같아지는 거야? A분의 3이랑. 그러면 잘 봐봐. 3, 3 약분되고 얘가 일로 가서 곱해지면 A의 제곱은 1이지. 그러면 이거 풀면 A가 얼마가 돼? 1. 양수라고 했으니까 A가 1일 때가 되는 거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네가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가 성립해? A랑 B랑 같을 때. 즉, 자, 2B랑 B분의 2랑 같아. 그럼 2, 2 약분되고 너 가서 곱해지니까 B 제곱은 1. 마찬가지네? B도 얼마일 때? B도 1일 때. 아, 너는 A가 1이고 B가 1일 때 그때의 최소값이 10이 된다? 이렇게. 아니, 나중에 학교 선생님들이 물어볼 때는 언제일 때도 물어볼 거란 얘기냐. 언제일 때도. 그러니까 최소값, 최대값을 안 물어볼 때도 있어. 언제 갔냐? 얘를 물어볼 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요. 요거 언제인지도 구할 줄 알아야 돼. 언제인지도. 둘이 같아질 때. 이렇게. 그럼 아까는 어떻게 됐을까? 아까는? 아까도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A랑 B랑 같을 때야. A랑 B랑 같을 때. 즉, 아, 3A랑 얼마랑 같을 때. 2B랑 같을 때.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 갖다 대입하는 거야. 갖다가 대입하면은 3a 대신에 만약에 2b 대입하면은 2b 더하기 2b가 얼마가 되는 거야? 12. 그러면 4b가 10이니까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3. b가 3이니까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2. 아, a가 2고 b가 3일 때 이렇게 최대값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됐어? 얘랑 얘랑 같아질 때. 얘랑 같아질 때. 근데 요걸 갖다가 식에다 대입하면은 요런 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4b는 10이니까 b는 3. b가 3이니까 갖다 대입하면 a는 2. 요렇게. 그치? 그래서 너는 언제 최대값 갖느냐? a가 2고 b가 3일 때.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얘가 a고 얘가 b잖아. 둘이 같을 때. 요 두 놈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요. 그러니까 저거를 물어볼 때가 있어. 또. 자, 21번.
코시 슈바르츠 부동시. 아까 이제 증명을 했었잖냐. 식을 먼저 한번 써볼게. 봐봐. 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자, 너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은 등호는 AY랑 BX랑 같을 때, 요때 성립한다라는 거. 요때 성립한다라는 거. 자, 요거는 이제 언제 쓰느냐. 요거는 사실 쓸 때가 요 식 자체가 모양이 생긴 게 이따구로 생겨가지고서요. 요 모양꼴에 맞는 거, 이거지. 이런 거야, 이렇게. 첫 번째는 제곱의 합이 주어졌을 때. 제곱의 합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모양꼴. 아, 두 번째는, 자, AX 더하기 BY. 이런 꼴에 어떤 범위나, 얘가 주어지고서요, 얘의 어떤 범위나,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우리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씁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간단한 계산 문제도 등장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활용 문제도 등장할 수 있어. 어려운 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 산술기하랑 코시 슈바르츠랑 둘이 곁들여 가지고서.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이번 시험 때 나올 거야. 무조건. 그치? 한 문제 안 나옵니다. 최소 두 문제 나올 거야. 산술기하랑 코시 슈바르츠 포함해 가지고. 뭐 시험 범위가 더 넓으면 안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냥 두 문제 정도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 두 문제 정도는. 그래서 거기 21번의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두 실수 xy에 대해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4고요. 얘가 돼 있어. 4x 플러스 3y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 그러니까 너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 거야. 너의. 그러면 잘 봐봐. 일단은 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지. 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지. 근데 여기에 AX 더하기 BY가 돼 있는 거잖아. 네가 AX 더하기 BY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요? 그러면 이 식에다가 짜 맞추는 거야. 봐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크거나 같어. 얼마? 4X 더하기 3Y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A지.얘가 A. A가 4가 되고 B가 3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그대로 쓰면은 이쪽은 얘가 되는 거네.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됐어? 저 식에다가 A에다가 4 대입하고 B에다가 3 대입한 거밖에 없는 거야. 맞죠? 그치? 그럼 이 식이랑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봤더니만 봐봐. 얘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얘가 4416에 339니까 네가 25가 나와. 얘는 주어졌죠.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4라고 주어져 있어. 그치?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봐봐. 4x 더하기 3y의 전체의 제곱이 얘랑 얘랑 곱하면 100이잖아. 100보다 작거나 같지? 제곱의 값이 작으면은 사이값이 되는 거잖아. 4x 더하기 3y는 이렇게 사이값이 된다고요. 100은 10의 제곱이죠? 10과 얼마? 마이너스 10 사이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네가 뭐가 되는 거야? 네가 최대값이 되고요. 얘가 최소값이 됩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뭐 해달라고 그랬어? 곱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얘 곱해달래? 너랑 곱해달래? 그러면 10 곱하기 마이너스 10을 하면은 정답은 마이너스 100이 되겠네. 정답은 마이너스 100이 정답이 됩니다. 자, 첫 번째 함수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쓴 이유는 이거야. 함수를 우리가 펑션이라고 하는데 요 글자를 따가지고 자꾸 이렇게 함수라고 쓰는 거야. 함수. 자, 함수는 이거야. X에 있는 녀석이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Y로 반드시 가야 돼. 자, 이 X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X에 있는 녀석을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정의역이라고 불러. X에 있는 요 원소가
반드시 Y로 가야 돼. 가는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가는 거를 대응한다고 해. 대응한다고 해. 대응. 몇 번 가지 지금? 화살표 몇 개냐? 화살표 하나지. 화살표 하나지. 한 번만 가야 돼. 두 번 가면 함수가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Y의 범위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Y 범위에 있는 녀석을 우리는 공역이라고 불러. 공역인데, 이 공역 중에서, 이 공역 중에서, 이 공역 중에서, 얘 중에서, 얘 중에서 대응된 값 있지. 대응된 값. 대응된. 그치? 대응된 값을, 그러니까 대응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치역. 치역. 나 이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 솔직히. 나도 어려워. 이게 비슷, 뭐, 공, 정의역, 공역, 치역. 헷갈리지 않니? 그치? 그러니까 정의역은 X 범위에 있는 놈들을 전부 다 정의역이라고 하고요. 공역은 Y에 있는 전부 다를 공역이라고 해. 근데 이 공역 중에서 함수 F에 의해서, 그치? 대응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선택받은 녀석들 있지. 선택받은 녀석들을 우린 뭐라고 불러?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치역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도 쓰고 또는 이렇게도 써. 우리가 이렇게도 쓰긴 써. 근데 이렇게 쓰는 거야. 중요한 게 이거야. 이 기호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거냐면 이렇게 분석해야 돼.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Y에 대응을 해야 돼. 그치? 근데 몇 번만 대응해야 돼? 몇 번만? 모든 원소들이 딱 몇 번만? 한 번만. 지금 그러니까 한 줄밖에 안 돼 있잖아. 두 번 대응할 것 같으면 두 번 대응하니까 이렇게 표시하겠지. 세 번 대응되면 세 번 대응. 근데 하나밖에 없지, 화살표가? 화살표 하나밖에 없잖아. 한 번만 대응하시라고요. 한 번만. 오케이? 그걸 우린 뭐라고 정의했어? 함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함수라고. 됐어? 한번 가볼게. 1번 문제. 1번 문제 보면 이렇게 돼 있어. 1번 문제 보면은 X가 누구라고 돼 있냐면은 1, 2, 3이라고 돼 있어. 자, Y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 1, 2, 3, 4, 5라고 돼 있어. 1, 2, 3, 4, 5라고. 자, 근데 X에서 Y로의 함수래.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얘기는 네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이 되는 것이고요. 자, 네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공역이 되는 거야. X에서 Y로 간다고 했으니까는 함수가 아닌 것은 이게 뭔 말이냐면은 거기다 내가 대입을 할 거 아니야. 1번 봐봐봐. Y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4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할 거 아니야, X를. 자, X를 맞추면 이거야.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은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1 대입하면 3이 나오죠? 3. 그치? 3 나와. 그 다음에 2 대입하면은 2 나와. 3 대입하면은 1 나와. 어때? 3, 2, 1. 여기로 다 대응됐지?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Y로 다 대응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야. 1번을 보면은 X가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1, 2, 3이 있고요. Y가 어떻게 있는 거야? 1, 2, 3, 4, 5가 있으면은 봐봐. 1은 어디로 대응했다는 소리야? 3으로 대응을 했어. 2는 2로 대응을 했고 3은 1로 대응을 했어.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한 번씩 대응했지, 여기로. 그럼 넌 함수 맞는 거야. 너는 함수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5번을 볼까? 5번? 5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 Y는 자, x-1의 제곱에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거야. x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 1, 2, 3이 있고요. y가 자, 1, 2, 3, 4, 5가 있어. 그러면 해볼게. 여기다가 2를 넣었어. 여기다 1 넣으면은 넌 0 되는 거네? 1 되는 거지. 너 1로 갔어. 됐지? 2를 대입하면 2 빼기 1이면 1이지. 1 제곱하면 1 더하기 1이니까는 2가 됐어. 너 2로 대응했어. 3 집어넣으면 3 빼기 1은 2야. 2는 4 더하기 1이면 얼마가 돼? 5. 3은 5로 대응했지? 어때?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Y로 딱 한 번씩 대응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러니까 너 함수 맞아.
그치? 대응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안 되는 게 누구냐?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4번을 볼게. 4번. 4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y는, 자, 2분의 1에 x의 제곱 플러스 1인데, 봐봐. x가 우리가 지금 1, 2, 3이 있잖냐? y가 뭐라고 돼 있어? 1, 2, 3, 4, 5가 있잖아? 여기다가 내가 1을 대입할게. 1 대입하면은, 1 제곱하면 1이지. 1 더하기 1이면 2지. 2를 2로 나누면 1 되는 거네? 어, 1, 1로 갔어. 2 대입하면 2는 4지. 4 더하기 1이면 5란 말이야. 2분의 5. 야, 얘가 2분의 5로 가야 되는데 2분의 5가 있어, 없어? 없잖아. 2분의 5가 없잖아, 지금. 그치? 그럼 얘가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는 거야. 내가 여기다 대입했어. 2는 4 더하기 1이고요.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5야. 근데 2분의 5가 없잖아. 못 간다고. 그러면 3은? 3, 3은 9 더하기 1이니까 10이지. 10을 2로 나누면 5. 어, 3은 갔어. 얘가 문제인 거야, 얘가. 얘가 지금 갈 수, y로 갈 수 있는 데가 없지.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됐어? 아까 여기 있잖아.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y로 가야 된다니까. 몇 번만 가면 돼? 한 번만. 한 번만. 됐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함수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됐지? 그러니까 4번은 안 되는 거야. 아, 대입해서 값이 나오면 뭐해? 없잖아. 없으니까 갈 수가 없지. 못 갔으니까 넌 함수가 아닌 거야. 나머지들은 다 갑니다. 나머지들은. 오케이? 됐어?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막 하나씩 하나씩 대입을 했잖니? 요렇게 대입하는 값을 보고 우린 뭐라고 얘기해? 함수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 값. 지워도 되겠어, 이쪽 거? 자, 그래서 이제 2번을 볼게. 2번. 거기 이제 2번을 보면은 이거야. x에 있는 a를, a를, 그치? f라는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 요렇게 대입을 해서 나오는 요 녀석을 보고 우린 뭐라고 부르는 거야? 함수값이라고 부른다고요. 함수값, 함수값. 거기 2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fx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대. 어떻게 정의가 돼 있냐면은, 자, 이쪽은 2x야. 자,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여기다 대입하라는 소리고요. 자, x야. x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다 대입하라는 소리야. 무슨 말 이해됐어? 함수를 나누어서 정의했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기다 대입하시고요. 0보다 작을 땐 여기다 대입하라는 소리인 거야, 얘가 지금. 그래서 보면 이렇게 있어. f에 루트 3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f에 루트 3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어. 야, 루트 3은, 루트 3은 누구와 누구 사이 값이야? 1과 2 사이 값이지? 왜냐면 2는 루트 4잖아. 그치? 너는 루트 1이고요.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루트 3은 1과 2 사이 값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루트 3에서 2를 뺀 값은 0보다 커. 근데 루트 3에서 2를 뺀 값은 0보다 작단 말이야. 작어. 그럼 각각 대입하는 데가 다르지? 얘가 지금 무슨 값이 되는 거야? x값이 되는 거야. 얘가 x값이야. x값. x값이야. 그때의 요 x에다가 대입을 하라는 소리야. 근데 x가 0보다 클 땐 여기다 대입하라는 거지. 여기다가. 그러니까 너는 2에 x 전체에다가 얼마를 곱해달라는 얘기야? 2를 곱해달라는 얘기야. 2를. 그래서 2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요. 너는 0보다 작을 땐 그냥 x잖아. 그대로 하면 돼. 근데 이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는 괄호는 쳐줘야 돼. 괄호는. 괄호는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풀게 되면 너 얼마가 되는 거야? 자, 2 루트 3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사라지고요. 결국에는 2 루트 3에서 루트 3 빼는 거니까 정답은 누가 되는 거야? 루트 3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얘가 이제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을 거야. 여러 가지로. 뭐 그때그때마다 보면서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